네, 안녕하십니까. 네, 20개만 맞히면 되잖아. 20개. 또 생각 없이 그냥 자, 그냥 풀으셨습니까? 예? 네? 자기가 원하는 제목 나올 때까지 할 수 있죠? 자, 41번부터 볼게요. 41번은 옳은 것 됐습니다. 자, 거기 3번 보시면은 부동산을 몇 중으로 매매했다? 2중 매매했다. 각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합니다. 그죠? 왜? 소유자가 을한테 팔고 또 소유자가 병한테 팔았죠. 그러니까 2중 매매는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다만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은 가서 먼저 뭐한 사람? 등기 한자가 먼저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보세요.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 법률 행위는 모두 뭐다? 무효.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자, 그는 법률 행위가 여러분들이 채권 행위, 물권 행위 뭐 있어요? 준물권 행위 있죠? 법률 행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의사표시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는 법률 행위를 갖다가 나눠보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법률행위를 이 의사표시 개수 가지고, 뭐 가지고? 의사표시 뭐 가지고? 개수 가지고 나눈 게 뭐예요? 하나짜리가 뭐예요? 단독행위고, 별 두 개가 서로 마주보는 게 뭐고? 쌍방의 계약이고, 나란히 가는 게 뭐예요? 합동행위. 자, 요건 이제 개수가 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기준 잡아서 여러분들 563조 매매했죠. 매매는 무슨 행위? 채권 발생시키는 행위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시키는 행위 있죠. 소유권 뭐죠? 물권 이전시키는 행위다. 세 번째는 뭐가 있다? 물권 행위는 아니고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는 건 뭐예요? 준물권. 그죠? 이것도 이전 행위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준물권 행위 가장 대표는 뭘까? 응? 내가 갑이 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하도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다가 잡을 수가 없어. 그 돈 잘 받는 사람한테 뭐야? 아니, 넘겨버려. 만약에 1억 받을 채권이 있으면 뭐야? 병한테 가서 돈 받으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 7천에 넘겨. 얼마? 그럼 채권은 뭐 하는 거야? 양도를 했어. 그럼 이제 갑하고 병은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할 일이 없다고요? 끝으면 이제 갑하고 병은 뭐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채권 행위는 어떻게 돼요? 갑하고 매매했어. 매매했어. 약정해서 매매가 된 거지. 그럼 각자 뭐가 발생했어요? 갑은 채권이 발생하고 을도 뭐가 발생했어요? 이 사람 채권 발생했을 거 아니야. 갑은 무슨 채권이고? 재산권, 아니 대금 채권이고 이쪽은? 그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왜 그러면 이 채권 발생한 것을 을이 어떻게 을이 이 채무를 뭐 해야 돼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의무가 있고 이쪽도 뭐야? 갑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매매는 뭐야? 갑의 채권을 을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무 이행해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잔금 주고 뭐 주면? 등기서류 주면? 그게 물권 행위야. 잔금 주고 뭐 주는 거? 등기서류. 그게 뭐야? 물권 이전 행위야. 그럼 잔금 주고 등기서류 넘겨줬어.
다시 볼 일이 있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문제가 남아있고 다시 봐야 돼. 여기는 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다 해서 뭐야?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무슨 문제가 없으니까,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처분했다 그 얘기요. 뭐 했다고? 수익권 처분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요거 요약집 가서 볼게요. 요약집 갖고 오셨죠? 자꾸 보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자, 법률 행위 종류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응? 몇 페이지? 14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맨 밑에 뭐가 나와요? 맨 밑에. 처분권 없는 자의 무슨 행위? 채권 행위나, 유효하나, 처분권 없는 자의 무슨 행위? 물권 행위나, 뭐 있어요? 준물권 행위는 뭐다? 무효라고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이제 무슨 행위를 한다, 이것을? 의무, 부담 행위.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뭐라 한다? 처분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똑같아요. 뭐 없는 사람이. 자,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 무효? 그 이거에 뭐 없는 사람? 처분권 뭐 없는 사람? 없는 자가 매매했잖아. 매매가 뭐야? 채권 행위했단 말이야. 그럼 뭐다 이거는? 이건 취득해서 넘겨주면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근데 뭐 없는 사람이? 처분권 없는 사람이 뭘 하는 것은?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 이런 걸 처분하는 것은, 이건 처분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바꾸면 되잖아. 처분권 없는 사람의 무슨 행위? 의무 부담 행위는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처분권 없는 사람이 처분 행위는 것은 뭐하다? 이건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이거 찾아가 볼까요? 이거 찾아가 볼게요. 저거 조문에서 본 적 있어 없어? 타인 권리 매매 조문에서 본 적 있어 없어? 또 기억 안 나나 봐. 안 나는 척하는 거지 지금. 193페이지 가봐요. 아니 뭐 40 정답이 3번이다. 그게 뭐 중요해. 그건 다 와 있는 거고. 문제는 그 내용을 이해해도 안 해야 돼요? 어느 한 파트를 이해하면 되잖아. 거기 569조를 잘 보란 말이야.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뭐 타인 권리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제목을 잘 봐요. 타인 권리라는 것은 처분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잖아. 근데 매매를 했어. 처분권이 없는데 매매를 했단 말이야. 그래도 뭐하다? 이 매매는 채권 행위다, 물권 행위다. 그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 힘들면 이렇게 있잖아. 3편에 채권법에 있는 563조 뭐 했다? 매매를 해서 2편 물권법 들어가면 186조에 가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요 매매는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왜? 그러니까 이 채권법에 있으니까. 요건 무슨 행위고? 여기 있는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다, 물권 행위다? 왜? 그래요. 물권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행위다? 물권 행위다. 그럼 요건 둘이 약속한 거야? 약속만 한 거야?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채권 행위 하지 맨날. 올해 합격해야지. 자신과 약속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뭐가 이루어져야 돼? 이 등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행위?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침에 약속했으면 그날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란 말이야. 제대로 제대로. 앉아 있는 게 공부가 아니고 방향을 딱 설정해 가지고 요거 딱 할 거야. 그리고 멈추고 다시 또 이거 할 거야. 멈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주주로 앉아 가지고 뭐야 하루 종일 뭐야 그냥 앉아 있어.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딴 생각 하지 마세요. 무슨 행위? 물권 행위. 아셨어요?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자판기 가면은 누르는 것이 뭐야? 선택 버튼 누르면 버튼 불 들어오지. 그게 무슨 행위? 채권 행위. 약속했잖아. 그럼 컵이 나오는 것이 뭐야? 아니 거기는 떨어지는 곳이 물권 행위가 있는 거란 말이야. 앞 자판기에도 뭐가 있고 채권 행위가 있고 뭐가 있다? 물권 행위.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집어넣은 거야. 나는 믿어. 무슨 행위? 준 물권 행위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처분권 없는 자가 매매를 했어. 그러니까 채권 행위를 했어. 유효 무효? 유효. 왜? 약속한 때 가서 뭐 해주면 돼?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잖아. 근데 못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담보 책임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 뭐하다? 유효. 그 속에 그 자체가 된 게 아니고 이 담보 책임 문제를 생각해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1번은 법률 행위를 숨겼잖아. 그러니까 법률 행위 안에 무슨 행위도 있고 채권 행위도 있고 물권 행위도 있고 준 물권 행위도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나중에 담보 책임 문제로 들어가서 놀자. 그럼 나눠봐야 될 거 아니야.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고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 행위와 준 물권 행위 뭐다? 무효인데 그냥 모두 무효였으니까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번은 단독 행위는 언제나 형성권 행사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단독 행위가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꼭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럼 여러분들 언제나 형성권도 아니죠? 상대방 있는 경우는 형성권이 맞아요. 근데 상대방 없는 경우는 형성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형성권 나왔어요. 뭐가 기억나? 좋아. 또 취소권, 또 해제권, 또 예약완결권, 또 방금 전에 제척기가 나왔다고. 무슨 기간?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아까 50번 가시면 50번 예? 50번 문제 있어요? 50번 가봐. 그럼 거기 정답이 3번이지. 네?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시효 중단? 아니 취소권이 뭔데?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그래서 제목을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딱 떨어져. 아, 형성권 세 가지 기억하고 있는데 강의 듣다가 그렇지 형성권은 뭐가 아니고 뭐의 대상이 아니고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이라는 말을 자꾸 연습하라고 했잖아. 뭐 기억나? 그럼 예약완결권에서 뭐가 기억나? 기억나는 거 없어요? 비교한 거 있잖아. 등기, 청구권 비교했잖아. 뭐하고 뭐? 제가 예약완결권 할 때 그냥 안 넘어가. 항상 뭐 붙여놓고? 응? 아니 거기 형성권 나와서 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들 등기, 청구권이 있어. 자, 등기청구권 매매했어요. 매매 등청은 채권적, 물권적. 그럼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지요. 에? 채권은 뭐의 대상이야? 응? 소멸시효 대상이죠. 소멸시효가 나오면 뭐가 기억나? 소멸시효가 되며 대상이 되는 권리를 다 얘기해 보세요. 2편 물권 8개 다 걸린다 아니다. 용익 물권만 걸리죠? 뭐? 지전. 그럼 안 걸, 이게 이거야. 점소, 지전, 유질저에서 요것만 걸린단 말이야. 안 걸리는 요거잖아. 뭐?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지권, 저당권 안 걸려. 채권 걸려, 안 걸려? 대표 채권이 걸리잖아.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하고 비교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무슨 권? 예약완결권은 무슨 권? 응? 형성권.
아셨어요? 그럼 형성권은 뭐의 대상이다? 이 제척기간 대상이 되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뭐라고 자꾸 얘기해? 쟤는 제거한다. 척! 도끼로 팍! 찍어 누른다 그랬잖아. 그럼 볼게요. 자, 둘 다 있는데, 둘 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어.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쭉 해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 뭐라고 있어요? 현재 뭐라고 있다고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습해 봅시다. 등기청구권, 매매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뭐의 대상이다? 대상이죠? 근데 현재 뭐요? 행사하지 않았지?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이, 자, 골라봐요. 생이다, 사다? 이제 기억나요? 예? 그러면 이와 완결권은 무슨 권? 형성권 제척기간 대상인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지?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생이다, 사다? 왜 사야? 도끼로 찍어 누른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면 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채권을 행사했어. 채권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가 뭐 돼요? 중단이 일어나겠지. 자, 형성권을 행사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중단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어. 왜? 행사하면 그대로 권리가 변동이 일어나지. 무슨 말은 없다? 중단이란 말은 없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와 완결권이 형성권이면 또 형성권이 하나 있다고 했지. 에? 무슨 권? 일방적으로 하는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형성권 들어가서 대표적인 무슨 권? 취소권 해가지고 이 취소권 특히 146조 있잖아. 예? 자, 취소 기준 3년, 법률행 기준 10년. 맞아요? 틀려요? 아니, 취소 기준 3년 또는 법률행 기준 10년. 둘,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무슨 기준? 추인 기준 3년, 법률행 기준 10년 있잖아. 거기 숫자가 나와 있잖아. 3년 또는 뭐야? 10년 나와 있잖아요. 이 3년 10년은 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라고 맨날 떠들어대 봐야 시험장 가서 바꿔내면 인가 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말을 내가 해버려. 취소권은 뭐가 아니고 형성권은 뭐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형성권이란 말이 나오면 뭐다? 아, 저 세 가지 기억하면 돼. 2번 같은 지문이 나올 리가 없어요. 아셨어요? 다만 참고한 거예요. 무슨 권? 형성권. 자, 네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대부분 분류식이 아니고 뭐예요? 요식이 많아요. 뭐다? 요식. 유언할 때 의사표시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뭐예요? 방식을 갖출 것. 다음,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가서 반드시 무슨 등기해야 돼요? 설립, 등기해야지 재단법인이 설립하지 않습니까? 다음, 다섯 번째, 매매계약은 비출연이다? 맨날 나올 때마다 출연 나올 때 뭐라고 그래? 내 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 시키는 게 출연이고 비출연은 내 것만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무런 변동이 없을 때 뭐다? 비출연. 소유권 포기는 내 것만 마이너스가 되고 어느 누구도 플러스가 안 되지? 그럼 뭐다? 비출연. 대리권 수유행위. 재산변동 아무것도 없지? 그럼 뭐예요? 비출연. 근데 매매는? 갑이 을한테 출연해야 되고 을도 갑한테 출연을 해야 되잖아. 플러스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출연, 대가적 출연은 쌍무다, 편무다, 유상무상. 쌍무, 편무의 구별일까요? 유상무상의 구별일까요? 응? 출연, 대가적 출연은 쌍무, 편무 얘기일까요? 유상무상의 얘기일까요? 아, 밀어. 생각한 대로 밀으면 되지. 뭐 자꾸 질문한다고 자꾸 뒤에 기어 들어가지 말고. 유상무상이지.
대가적 채무가 쌍무, 편무 이야기고 대가적 출연은 뭐다? 유상, 무상이야. 그럼 대가적 출연했는데 나는 완벽히 했는데 저쪽에서 제대로 출연 안 하면은 뭐야? 왜 이상한 물건 팔아먹었니? 그래서 들어가는 게 뭐야?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유상, 무상의 구별 실익은 뭐다? 대가적 출연이 있는데 어떤 출연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문제가 들어가요. 쌍무, 편무는 구별 실익이 뭐 있어? 쌍무, 편무, 구별 실익 뭐 있어? 벌써 또 까먹었다. 쌍무 계약하면 일단 동시 이행 관계가 있고 또 뭐예요? 위험, 부담, 제목이 떨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하고 이행, 불능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계약법 이야기야. 아셨어요? 쌍무, 편무는 동시 이행하고 뭐야? 위험, 부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유상, 무상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얘기 나오는 거니까 계약법에서는 무조건 나와 그거. 자, 41번은 정답 3번. 그냥 참고만 하세요. 41번에 너무 뭐 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이 정도면 그냥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뭐야 그냥 생각하셔도 그럼 상관없는 문제야. 단 제가 보충 설명한 것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 특히 무슨 권? 형성권 잘 기억하셔야 돼. 세 가지 뭐? 취소권, 해제권, 예완결권. 그럼 그건 뭐가 아니고 뭐다?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이다. 그래 자꾸 얘기 생각 말해놔. 그 나중에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수업 듣다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특강 듣다가 이해될 수도 있는 거야. 자, 42번 갈게요. 42번 이중 매매죠? 자, 이건 정답이 4번이에요. 몇 번? 이중 매매가 꼭 두 번째 게 꼭 이중 매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중 매매 법리가 적용된다. 자, 그럼 먼저 여기 3번 보세요. 이미 타인에게 매도된 동산을 제3자가 뭐예요? 증여받았지. 그럼 첫 번째 매매가 있어도 두 번째 게 매매는 아니잖아. 무슨 계약? 증여. 계약했단 말이야. 이것도 무슨 매매? 이중 매매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즉 받는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이 자 첫 번째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취득해 못해?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합니다. 뭐가 나와야지? 적극 가담이 나와야지 무효가 되지. 그러니까 4번도 마찬가지. 이미 타인에게 매는 부동산 위에 제3자가 뭐 받았어? 근저당권 설정 받았죠. 그럼 이중 매매 법리가 적용돼 적용되지 않아? 적용되지. 그러니까 두 번째 게 꼭 매매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뭐야? 근저당권 설정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2번, 3번, 4번 보면 아 그래 3번, 4번이니까 둘 중 하나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추론이야. 가끔 그 문제에서 답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문 자체가. 자, 1번은 채권자 취소권이란 말이죠. 이 채권자 취소권은 특정물 채권을 가지고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채권자 취소권 나오면 이중 매매에서는 쓰지 마시고 어디 쓰는 곳이 있는데 그치? 통정 허위피 쓴다는 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용어 자꾸 기억하란 말이야. 채권자 무슨 권? 취소권은 어디선 쓰지 말자. 이중 매매에서는 쓰지 마시고 어디서 통정 허위피 쓴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절대적 무효예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자꾸 헷갈려. 아, 아까는 분명히 악이라도 취득한다고 해놓고 또 뭐 절대적 무효니까 또 뭐 선약이 다 보호되지 않는다고 막 헷갈려. 그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이.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팔고 자, 두 번째 거 이게 꼭 매매는 아닐 수도 있다. 증여도 되고 저당권 설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병이 이 사실은 뭐였으면 알고 있어. 에? 그래도 병은 취득한다 못한다 유효 무효 유란 얘기야. 그럼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사람 취득했어.
근데 이 사람 만약 뭐 했으면 적극 가담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효가 됐죠. 그러면 알았다 할지라도 유라는 얘기는 누구도 가는 얘기야. 이 병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야. 병. 에? 근데 만약에 병이 이미 뭐라고 한다면 병이 적극 가담이 밝혀졌어. 무효 유효. 그러면 여기 혹시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연결됐어 정이. 이쪽으로 합시다.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만약에 정이 연결되면 정이 뭐라면? 선이야. 보 봐도 못 봐도? 못 봐도. 이때는 뭐다? 몇조 무효에 따라서 103조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니까 못한다 이 얘기야. 그럼 물어볼게. 이 사람이 취득했어. 뭐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 취득했어? 어, 건너간 정이 있어. 건너간 정이 있어. 자, 선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악일 수도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취득해 못해? 어? 왜? 그렇지. 방패가 나와야지. 방패가. 뭐가? 앞사람이 뭐 하면? 어, 부어받으면 뭐야? 같이 묻어가자고 제가 맨날 하잖아. 앞사람이 뭐 하면? 부어받으면 묻어가자. 이건 왜 아기가 유효한 거야, 이거? 이건 판례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판례가. 판례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판례에서 무슨 가담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뭐다? 선한 묻지 않고 취득한다. 어?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이걸 안 하고서 외운 사람들 있지. 뭐 무효다 적극간 무효다 이렇게 외운 사람은 이게 진짜 힘들어. 막 정신만 미치려고 그래. 그래도 합격한다 못한다? 해. 왜? 뭐 외워서 하든 뭐 했든 다 찍어서 마치면 합격하는 거니까. 근데 힘들어도 이렇게 자꾸 뭐야? 원리를 알려고 자꾸 하신 분들은 공부가 재밌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만약에 이렇게 됐지. 1차를 정확하게 민법 법률을 정확히 한 사람들은 내년에 공부하더라도 점수가 합격이 나와요. 왜? 맛을 한번 봤잖아. 어디서? 민법에서 법의 맛을 본 사람은 2차 감옥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해.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려고 노력한다, 그 사람은? 이해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 이해가 한번 궁극이 딱 터지면 그때 뭐 한다? 굉장히 재밌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 처음부터 뭐 하고 있어? 막 암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안 하나? 그때 무조건 다 풀고 문제 맞추고, 문제 풀고 문제 맞추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다시 병이 뭐라면 악이라 할지라도 뭐하다 취득하는 것은 판례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취득할 때는 말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계속 가는 거고 이 사람 뭐 했을 때 그럼 적극하는 것은 우리 이 사람 뭐 하려는 거지. 얘 뭐 하려는 게 아니고 누구 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 말수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돌아서 대위 말수. 그러면 이 적극 가담이 또 여기만 있나? 적극 나올 때마다 세 군데 있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어디? 이 처음부터 이중 매매, 두 번째 취득쇼, 세 번째 명의신탁. 그러니까 수탁자가 등기가 무효인데 제 3자한테 팔았지. 이 사람 뭐 묻지 않고 취득한단 말이야. 단지 그 사람이 뭐가 나오면? 적극 가담 나오면 뭐다? 그 무효가 무슨 무효? 아니, 그거 아니지. 그런 무효가 아니고 그 무효는 뭐야? 타당성 무효다. 그래서 40번에 5번도 나왔죠? 취득쇼 나왔잖아. 5번에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쇼 완성을 이유로 제소를 당해 원고가 입증까지 마친 상태에서 그 소유자에서 이루어진 제3제 부동산 처분 행위는 무슨 행위? 자, 이거 읽으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뭐다? 불법 행위.
뭐가 아니고요. 아, 취득쇼 완성됐다 하더라도 소유자하고 점유자는 채권 채무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 팔고 산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팔아먹었다 했을 때는 뭐다?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 아니고 뭐다?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불법행위가 나오면 그 뒤에다가 옆에다 항상 채무 불이행 말을 기억해놔. 요걸 쓸 건지 저걸 쓸 건지. 용어 선택의 문제야. 자, 원시적 불능이 나왔다. 위험 부담을 선택할까? 계약 체결상 과실을 선택할까? 그렇죠. 그거 물어보는 거야. 어떤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을 자꾸 묻는 거야.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알고도 팔아먹었다. 원래 해줄 의무가 있잖아. 근데 둘이 무한 게 아니니까? 채권, 채무관계 형성된 것은 아니잖아. 단지 뭐야? 점유의 효과 등청이지. 계약의 효과 등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책임 물을 때는 뭐다? 채무 불이행은 둘이 뭘 맺어야 돼? 계약을 해서 각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채무를 이행하는 데 쓰는 용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용어는 아, 이 불법 행위가 아니고 뭐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불법 행위다. 같이 떠올려야 돼. 왜? 채무 불이행을 고쳐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야. 42번 정답 4번이에요. 자, 43번은 이건 맞춰야지. 이 제목이 뭐야? 제가 맨날 5표시 무효 원칙 하잖아. 그럼 표시 잘못했지. 그럼 거기 있는 Y 토지 계약 자체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5표시. 그러니까 1번 쓰면 안 되지. 그러면 두 번째 X 토지 계약이 된 거지. 그럼 X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세 번째 착오의 착오가 아니야. 5표시 무효 원칙은 착오가 아닙니다. 만약에 착오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 보세요. Y 토지 5표시 무효일 때는 Y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야. 효력 자체도 없지. 왜? 아니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불성립되면 무슨 문제 얘기할 필요 없는 거야. 유효 무효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고. 근데 등기 Y 토지 등기 넘어갔지. 그러면 등기 유효를 무효를 따지면 계약의 유효 무효가 아니고 뭐다? 등기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등기는 효력이 없지. 아 계약도 없는데 어떻게 효력이 있어? 등기 자체가 무효였냐 무효. 그 무효 등기 건너간 제3자가 서냐? 보호받아 못 받아?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왜? 무효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착오로 가면 어떻게 될까? 착오로 가면 아니 착오로 가면요 Y토지 매매계약이 성립도 됐고 효력도 있다 그렇게 해야 돼. 불확정 유효니까 취소가 어디 소속이야? 불확정 유효잖아. 그럼 Y토지 계약도 체결됐고 불확정 유효 유효상태 있단 말이야. 그럼 착오했으면 나중에 뭐 할 수 있어? 취소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결정적인 것은 Y토지 취소하기 전에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이 선이면 보호를 받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또 기도하고 계시네. 또 뭔 소린가 또 한숨 쉬지 말라니까. 한숨 안 돼 그거.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거. 오, 표시 뭐예요? 뭐 이랬잖아. 지금 표시 잘못됐단 말이야. 와이터지로 매매 계약서 썼어 안 썼어? 썼단 말이야. 표시 잘못됐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착오로 가면 어떡한다고? 이게 착오의 문제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뭐야? 성립도 돼 있고 효력이 3번 상태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유효? 그래도 유효 상태란 말이야. 그렇다면 취소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이 뭐라면? 선이 악이라면 선이는 취득한단 말이야. 이걸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그거 봤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로 가면? 사고로 가면. 근데 이게 오표시로 해가지고 뭐 해서 오표시 잘못됐으니까 와이터지 계약 자체도 뭐 하지 않았고 성립하지도 않았어. 불성립이지. 그런데 와이터지 등기로 넘어갔잖아. 그러면 이 등기 효력이, 이 등기 효력을 묻는 거야. 당연히 무효지. 근데 이거 믿고 병이 샀어. 병이 뭐라? 서냐? 취득해 못해. 왜요? 무효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럼 하늘과 땅 차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은 무슨 문제 아니다? 그러면 그 43번 문제를 봤을 때 반가웠어요? 안 반가웠어요? 아니, 생각해봐. 아, 이거 오표시 무효구나 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느낌과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시험 보는 거 달라요. 반갑죠. 혹시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셔가지고 말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해. 에? 근데 마침 거기 누가 있으면 한국 사람이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진장 뭐예요? 반가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반갑다고. 그래서 43번 정답 몇 번? 5번이에요. 오표심의 원칙. 자, 44번은 뭐예요?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겠지? 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했어? 잘 보고 읽으면 돼. 일단 가장 매매, 그죠? 화살표 후, 화살표 뭐야? 새롭게. 이게 맞아야 돼. 가장 매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죠? 후. 그 다음 뭐예요? 새롭게. 새로운 제3자. 그게 맞으면 돼. 굉장히 어려울 때 가끔 하나씩 나와요. 1. 가장 매매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의 수익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해서 뭐 받은 사람? 그럼 뭐야? 가장 매매 후 새롭게 들어갔네. 가등기. 그죠? 두 번째, 통정 허위표시에 설정된 전세권에 관해서 뭐 취득한 사람? 후 새로운 사람이죠. 세 번째, 채권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표시 통해서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뭐가 된 경우? 선고된 경우 파산한 채권자의 무슨 관제인? 파산 관제인. 이 3번, 4번은 제가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파산 관제인. 그 다음 뭐요? 가, 암, 유, 채권자. 그 다음 뭐요? 보, 증, 인. 기억나요? 그래서 동양화 화투까지 들여가면서 취소. 말 안 할게. 파산하고 뭐 있다? 가, 가보. 그래서 3번, 4번은 기억해 둬야 돼. 근데 5번 있죠? 예? 부동산 무슨 매매? 가장 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예요? 양수인?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부동산을 뭐야? 가장 매매했어요.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갑은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선이에요. 토지가 넘어갔어, 일로 이렇게. 그럼 보호받으면 못 받아요? 받죠? 그럼 넘어갔으니까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한테?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갑의 권리죠. 아니, 갑의 권리잖아. 그러면 뭐하고 관계없는 거야?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했을 때 선의 제3자 2단이랑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건 이 사람의 권리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뭐 했다고? 병이 뭐 했다고요? 아니, 정이 뭐 했다고요? 양수했어요. 그럼 뭐 이거는? 갑의 진정한 권리는 뭐 한 거야? 받아간 자이기 때문에 뭐하고는 관계 없는 거다. 예? 제 3자하고 뭐가 없다? 관계가 없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정답 몇 번? 5번.
근데 5번보다는 3번, 4번을 더 잘 기억하셔야 돼. 몇 번, 몇 번? 3번, 4번. 이건 특 A급 문제야. 특 A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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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올까, 나올까 하다 오는 문제가 뭐다? 이런 문제야. 또, 여러분들, 해제 이제 3자 있지? 해제 이제 3자면서 제가 금동아줄, 썩은 동아줄 했잖아. 그것도 특 A급 문제야. 나올까 말까 하다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야.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문제야. 그래서 44번은 일단 3번, 4번 잘 기억할 것. 다음 45번 정답은 뭐죠? 2번이죠? 2번은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절대적 강박. 자, 그냥 강박은 몇 조 문제죠? 응? 그냥 강박은 그냥 110조 취소 문제야. 아시겠어요? 근데 의사결정이 완전히 뭐가 됐다? 박탈됐다라고 했을 때는 뭐로 간다? 110조 취소의 문제로 가지만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됐다라고 했을 때는 판례에서 뭐로 갈 수도 있다? 무효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어볼게. 이거 이거 차이가 뭐예요? 아니 이거 차, 이거 왜 자꾸 이거 이거 따지냐 말이야 자꾸. 아까 했었잖아. 취소. 아무나 하나? 일정한 자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아무 때나 하나? 일정 기간 내 해야 돼요. 근데 무효, 확정 무효는 뭐지? 아무나 해도 관계없어. 아무 때나 하나? 무효는 기간 관계가 없죠. 그럼 여기 일정 기간 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정 기간 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확정 유효가 확정 유효가 돼버린다. 사기당해서 물건을 팔아먹었어요. 물건 팔았어. 1억짜리 토지인데 뭐요? 예? 사기당해서 뭐야? 얼마? 1,000만 원 팔았어. 10년 지났어. 취소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뭐가 됐으니까? 못해서 확정 유효 되는 거예요. 돌려받을 길이 없어. 근데 뭐는? 무효라고 판단하면 관계 없잖아. 10년 지나도 뭐 할 수 있어 여기는? 이건 10년 지나도 그대로 2번이란 말이야. 2번이 그대로 2번이란 계속 구별하는 거야. 이게 아까 뭐 있었어? 이게 아까 146조 했었잖아. 아까 146조 취소권 소멸 있잖아. 그 취소권이 형성권이야 청구권이야? 응? 형성권이지. 그게 소멸시효야 제척기간이야? 제척기간 뭐 기준 3년? 취인 기준 3년, 법령 기준 10년. 둘 중 어느 한간 취소를 못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4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별하는 거야 지금 이거. 그래서 45번 2번 무슨 강박? 절대적 강박. 2번 잘 기억하세요. 3번은 제3자 기망행위에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했다는 얘기예요. 자, 신원보증서류는 보통 보증이고 밑에 있는 건 무슨 보증? 연대 보증이 있어요. 보통 보증과 연대 보증은 차이가 있어요. 보통 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지. 에? 그럼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오게 되면요, 보증인이 항변할 수가 있어. 그 채무자 재산을 다 뭐 해보고 확인해보고 거기서 다 조세해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무슨 보증은? 연대보증은 할 말이 없어. 채무자 안 갚으면 바로 누구한테? 연대보증한테 붙습니다. 이때 상대방 제3자 기망행위를 뭐요?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사기를 이유로 이를 뭐 할 수는 없다?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착오의 문제로 가지 뭐가 아니다. 네?
착오의 문제이지 무슨 문제가 아니다. 사기로 해결하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문제가 아니고 사기가 아니고 뭐다? 착오의 문제로 다룬다는 그런 뜻. 45번은 2번이었고요. 절대적 강박을 기억해 둘 것. 자, 46번 옳은 지문은 1번이죠. 행위 능력은 뭐 없지만, 필요 없지만, 뭐는 필요해? 그럼 기억하세요. 미피피, 행위 능력 없는 사람 뭐 될 수 있다? 대리인 될 수 있다. 단 정신줄은 있을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은 아무런 제한 없이 틀렸죠? 그죠? 보전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용, 계량, 관리 행위는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세 번째, 금원 수수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면 계약관계 해소로 인해서 반환되는 계약금 수령 행위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돈 받을 권리가 이 대리권이 있죠. 그럼 돈을 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계약이 뭐가 됐어요? 해소가 됐어. 그럼 계약이 해소가 되면요, 더 이상 대리권은 없는 거야. 대리권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해제할 수도 없고, 해제 효과에 따라서 반환되는 계약금 수령 권한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된다. 네 번째는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본인이 아니고 누구다? 대리인 기준 판단 결정하죠. 다섯 번째, 대리인은 본인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복대리 선임할 수 없다. 근데 이것도 대리인이라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봐야 돼.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 질문 틀린 거야. 임의 대리는 뭐예요? 본인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선임할 수 없다는 맞지만, 무슨 대리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45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그게 정답이었고요. 47번 복대리 맨날 나오니까 마치라고 하잖아. 정답 몇 번? 1번이죠. 법정 대리가 선임했든 임의 대리가 선임했든 선임된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 선임한 복대리가 얼핏 보면 뭐처럼 보여? 법정 대리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얘기야. 그럼 법정 대리 선임한 그 복대리인이 만약에 또 복복대리를 선임하려면 어떻게 돼? 본인 허락 또는 부득이한 경우일 때 선임할 수 있는 거지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거야. 다시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할 때는 언제 선임할 수 있지? 에? 근데 선임된 복대리인이 다시 뭐야? 복복대리를 선임하려면 임의대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야. 41번, 1번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다음 48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정답은 5번 대리인이 뭐였다고요? 대리권 소멸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죠. 상대방의 선임 무과실인 경우에도 편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복대리도 무슨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자, 거기서 2번 체킹해 볼게요. 대리인과 허위 표시는 뭐다? 무효. 표현대리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 왜? 108조 무효는 확정 무효이죠. 확정부여 아니에요? 이미 확정부여인데 다시 표현대로 정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을 때 표현대리 적용 여부를 따지는 거지. 표현대라는 것은 무슨 상태? 무권대리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미 효력이 모일 때는 확정 무효일 때는 표현대리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48번 정답 몇 번? 5번이고요. 48번에 1번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126조 권한을 넘는 편대리 규정은 법정대리 임의대리 모두 적용된다. 맞겠죠? 그럼 이거 생각나는 말이 없냐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만 적용되지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현대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3 제목이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 두 번째 3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세 번째 3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그럼 제일 125조만 임대에 적용되고 법대가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126조, 129조는 임대 법대 다 적용된다. 48번 1번이고요. 자, 49번. 이거 완전히 무권대리죠. 불확정 무효죠. 여러분들 그 횟수를 다 풀면서 무권대리는 반드시 있어. 반드시 있다고. 불확정 무효니까 100% 나온다. 자, 거기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됐습니다. 이놈 아들은 망나니 아들이 아시겠습니까? 1.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죠? 딱 있는 순간 불확정 무효가 지가 단독 상속받았으니까 확정 유효가 되지.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상속받은 추인권 또는 추인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아무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뭐요? 단독 상속 받는 순간 뭐가 되기 때문에 확정 유효가 되는 거야. 추인 거절은 뭐 할 때? 불확정 무효일 때 그때 쓰는 용어란 말이야. 다시 단독 상속 받으면 지 거 된 거 아니야. 그럼 불확정 무효가 뭐가 된 거야? 확정 유효가 되면 추인 거절인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추인 거절은 뭐에 가는 거야? 불확정 무효일 때 쓰는 용어니까. 두 번째, 을이 뭐라고요? 미성년자.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도 얻지 못했다. 을은 병의 선택에 따라서 병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병에게 맞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법은 미피피 뭐한다? 보한다 그랬지. 세 군데서 뭐해? 갑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도달됐다. 제한능력자야. 도달됐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누구 보호? 아, 미피피 보호. 두 번째, 여기도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뭐라면? 미피피라면 상대방이 아무리 선임 무과시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세 번째, 또 보호하는 게 어디죠? 성년자가 취소, 효과,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선의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근데 무슨 자는? 제한 능력자는 선악 묻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세 번째, 병 명의로 수익권 이전 등기가 경된 경우 갑의 추인이 없더라도 병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하다? 추인을 해야지 유효가 되겠지. 네 번째 게 정답. 갑이 을한테 뭐 했다? 추인했다. 그러면 이 추인이 병이 아직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그랬지. 왜 몰라? 얘기 안 해줬습니까? 네? 통지? 도달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도달주의잖아요. 추인이 도달이 돼야지 확정 유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이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병한테 도달이 안 됐다는 거야. 추인은 을한테 할 수 있어, 무권대리한테. 근데 아직 효과는 발생하지 않은 거야. 그 을에 통해서 병한테 도달이 돼야지 확정 이유가 되는데 도달이 안 되니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지금 갑은 병한테 추인 효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읽으면서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5번 보세요. 병이 갑한테 기간 최고했죠? 확답을 바라지 않았죠? 추인한 거야? 추인 거절이야? 추인 거절이죠. 49번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자, 50번 아까 했었어요. 몇 번? 3번.
취소권 기간은 뭐가 아니고요.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예요? 제척 기간입니다. 형성권 행사하면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지 중단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 뭐가 일어난다? 중단이 일어난다. 안 갚으면 다.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또 기간 진행하는 거예요. 또 완성되지 않고 중간에 또 뭐하고? 중단시키고. 정답 몇 번? 3번. 네, 잠시 후 따도록 하겠습니다.